자,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서구로 가볼 거고요. 화곡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전 물건 같은 경우는 주거용 시설, 주거용 부동산이고, 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완료된 물건, 본 물건 같은 게 상업용 물건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준공이 완료되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길 건너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지 면적이 874제곱미터, 연면적은 8,724제곱미터로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까지 오피스텔 283실 자체가 3층부터 18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과 2층의 11개실의 근린생활시설 자체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준공 연월일은 2020년도 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고요. 자, 매매가는 1층 기준으로 102호 같은 경우는 8억 6천만 원, 2층에 202호 같은 경우는 4억 6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 라고 개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청 바로 앞에 있고요. 현재 강서구청에 보시는 대로 역을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는 9호선 가양역, 아래쪽으로는 5호선 화곡역 중간에 있으면서 향후 서부광역철도에 강서구청역이 들어올 바로 인근에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봄 근린생활시설 앞쪽으로 강서구청, 그리고 조만간 들어올 강서경찰서가 이전 예정이고요. 또 바로 도보로 2, 3분 거리에 먹자상권이 있고, 뒤쪽으로는 보시는 대로 우장상과 우장상 공원 자체의 공원 특화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글로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강서구청 앞에 있는 입지의 상징성 자체의 랜드마크성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이 될수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먹자상권 및 관공서가 인접해 있다는 입지적인 특징이 있고요. 자, 보시는 화곡로 30m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보시는 그 서부광역철도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는 역세권이 앞으로 될 근린생활시설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부광역철도 강서구청역이 개통 예정인데요. 현재로서는 사업계획 고시가 완료된 상태고, 부천 원정부터 홍대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보시는 대로 본 물건 바로 앞에 강서구청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역세권이 되게 되면 물건의 자본이득까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데 강서구청역 앞뒤로 5호선과 9호선이 환승이 가능하고요. 또 6호선, 2호선까지 환승이 가능한 서부광역철도가 고시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층 건물에, 지하 2층에 18층 건물에 지상 3층부터 지상 17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8층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보시는 대로 옥상 정원 자체. 자, 본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상 1층과 2층의 11개 호실만이 근린생활시설로서 283개의 오피스텔의 자체적인 수요까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1층의 102호 같은 경우에 지금 평면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앞쪽에 30m 도로 건너가게 되면 강서구청 관공서가 인접해 있는 본 1층 상가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층 같은 경우에도 30m 도로, 그리고 건너편 쪽에 관공서, 경찰서, 먹자상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본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의 특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의 다 준공이 완료됐고요. 지금 내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30m 도로에서 바로 가시성 자체가 굉장히 높은 1,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 수익형 물건으로서 어느 정도의 가격 부분 자체가 분석이 되느냐를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는 대로 102호 같은 경우에 예상 매매가는 8억 6천, 예상 임대가는 1억에 320만 원,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3억 3천만 원의 1층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202호. 자금력 부분 자체도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자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1층보다는 좀 수익률이 괜찮은 2층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호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매가가 4억 6천만 원, 예상 임대가는 5천에 180만 원이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1억 8천만 원에 향후 강서구청역이 들어설 위치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